자, 세 번째 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에 대해 답하는 시간인데요. 누가 댓글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보통 2조 2교대 하면 월급 얼마나 나오나요? 고등학생 병역특례 받으려면 3년은 다녀야 하는데, 이 말을 저한테 물어본 걸로 봐서는 고등학생이신 것 같아요. 맞죠? 아직 그 미성년을 벗어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학생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 실업계겠죠? 고등학생 병역특례라고 하면 이 문제는 없을 거예요. 보통 실업계일 겁니다. 제가 제 방송을 통해서 그 병역특례 나오신 분들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맞죠? 고민도 많이 해드렸고, 일단은 이 질문에부터 먼저 답하는 게 우선이겠죠. 보통 2조 2개에 대한 월급 얼마나 나오나요? 여러분들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2조 2개들 해보신 분 있을까? 2조 2개대? 2주 2교대, 많은 2주 2교대 하라고 하지만 사실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대구에서 일하면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2주 2교대 대구에 거의 웬만한 모든 그 생산직 공장은 2주 2교대이기 때문에 일단 2주 2교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2주 2교대, 2주 2교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2조 2교대네. 2주 뒤가 뭐냐 하면, 예, 주야도 12시간씩, 일주일 단위로, 예, 교대하면서 일하는 시스템입니다. 요거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간반, 야간반, 조가 주간반, 야간반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건 뭐 제가 방송에서 몇번 얘기했기 때문에 뭐 재방송을 자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첫 번째 주가 뭐 주간이면 두 번째 주는 야간.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뭐이 금액 저번에 한번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 저번에 누구였지? 저번에 내가 그 식품 공장에서 2주 6개월 때 260만 원 그때 계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시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후 한 260만 원 정도? 이게 회사마다 또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르고, 뭐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 네, 김동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맞다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세후,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260만 원, 세금을 떼고 260만 원이라는 것은 세금을 떼기 전에는 3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큰 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회 초년생한테는 큰 돈이라고 볼수 있겠지. 막상 일해 보면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명을 깎아가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수명을 깎아가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뭐이 막상 일해 가지고 이돈 받게 되면 그렇게 정말 내가 많은 돈을 받는 거구나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시급, 최저시급 해도 이 정도 돈 나와요. 그리고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던
52시간, 주 55, 52시간. 규정이 1년 유예, 하기도 되어 있어서 아마 일하게 되면, 일주일에 일요일만 쉬고, 출근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병역특례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거진 전부가 2조 2교대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분한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고등학생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병역특례업체 중에 중견기업 예산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단한 군데도. 중소기업 중에서 있죠. 맞죠? 2조 이게 되고, 올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52시간 적용받게 되면, 병역특례업체도 52시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토요일에 일을 못 시키거든요. 주 5일 근무를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년 유예하기로 했죠. 1년. 그러니까 내년에 하기로 한 거를 내후년에 하기로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중소기업 생산직들은 토요일도 출근해야 될 거야, 아마.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만 쉬고 다 출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병역특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토요일,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는 거의 다 출근하는 걸로, 다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병역특례를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병역특례는 병역특례 조건이 되면 저는 무조건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하라. 왜냐하면 군대 가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군대 다들 갔다 왔으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대하고 병역특례 두 가지가 있다면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군대하고 병역특례가 있으면 어느 거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병역특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민 안 하고요. 군마권 어서 와요. 아, 군마권한테 물어볼게요. 군마권 하나 물어볼게요. 군마권은 군대 어떻게 갈까요? 군대? 잘 왔다. 안 그래도 물어볼 게 있었는데. 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군대를 가야 되잖아, 맞죠? 병역특례 가고 싶다고요? 근데 병역특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병역특례 같은 경우에는 가려면 공고를 나와야 되는데, 공고 나가 자격증 채우고 이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아, 가려면 갈수 있지. 근데 좀 늦게 가야지. 근데 병역특례 가려고 하면 인문계보다는 저 실업계 특성화고가 더 유리해요. 마이스터구나. 왜냐하면 학교가 병역특례하고 연계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짜주거든요. 병역특례 가고 싶은 사람들은. 전문대 다니다가 못 가나요? 갈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갈 수는 있어요. 조건이 까다로워. 병역특례 가려면 산업기사 따야 될걸요, 아마? 군마군. 산업기사 따야 될걸? 산업기사 정도? 이게 고졸인가? 고졸은 기능사 맞죠? 고졸은 기능사, 전문대조는 산업기사, 그리고 대졸은 대학교는 4년제는 기사. 근데 대학교 나가 전부 그 따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고졸로 병역특례 가는 것도 20살에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좋겠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병역특례 조건이 된다고 해서 20살 때부터 바로 병역특례 받아가지고 이게 다이렉트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업체 있죠. 병역특례 업체 계속 일을 하다가 자리가 나면 병역특례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간을 3년 동안 채우는데 한 4년, 5년 동안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4년 반에서 5년. 제가 그 고민사연으로 만나봤던 분들이 다 대부분 그렇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병역특례 조건을 채우고 업체 같은데 그 쌤이 가락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해당 업체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1년 이상 일을 하다가 그 병역특례 업체에서 티오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병역특례 적용을 받아서 34개월 채워서 한 24살, 25살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 그게 보통 테크예요. 그럼 전문대는 더 까다롭겠죠. 고졸이 그 정도면 전문대는 더 까다롭겠죠. 그리고 전문대를 간다 하더라도 그 자격증이 병역특례 업체하는 그 자격증과 맞아야 돼요. 자격증 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격증을 이게 맞는 회사를 가야 돼. 찾아가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자격증하고 그 회사하고 맞아야 돼. 그 자격증 땄다고 그냥 아무 데나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격증하고 취득한 그 전공 분야하고 회사가 맞아야 되고 1학년 마치고 기능장 따서는 못 가나요? 1학년 마치고 어떻게 기능장을 따요? 아, 진짜. 평소에 생각 안 하죠? 생각 없이 살죠. 아, 진짜 왜 이렇게 유치원 같지, 진짜. 아, 1학년 마치고 어떻게 기능장을 따? 기능장 욕고 몰라요? 기능장 욕고 몰라? 찾아보세요, 그거는. 찾아봐요. 나도 그거 정확하게 잘 몰라. 정확하게 잘 모르고,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찾아보면 나오니까 본인 찾아보세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지. 어떻게 맨날 물어보기만 하고 답을 얻으려고 그래. 자기가 급하면 찾아봐야 될거 아니야. 어? 자기가, 자기가 가야 되면 자기가 찾아봐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맨날 입만 벌리고 맨날. 넣어달라고 그렇게 바랄 수가 있어요. 병역특례가 되면 가야죠. 왜냐하면 이 군대에 가면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군대에 가면 그냥 시간만 까먹고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차라리 공장이라 하더라도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면 그게 더 개이득입니다. 그 질문 주신 분한테 말씀드리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고등학생이고 병역 특례하고 이제 현역 중에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고민을 분명히 많이 할것 같아. 그렇지만 전 사회에서 일하는 게더 득이라고 생각해요. 군대에서 우리가 뭐 평생 군복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직업군인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때 되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군대에서 잃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들이 많아. 요즘 군대가 1년 6개월이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고, 군대 있으면 다 까먹어요. 사회에서 뭐 했던 것도 다 까먹어. 기술 같은 거다 까먹고, 나오면 또 새로 다시 또 배워야 돼요. 군대에서 뭐, 얻고 나온 게 있다고 하는데, 나 솔직히 얻고 나오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까먹는 게 많다고 생각해. 잃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란 조직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얻는 게 많습니까? 잃는 게 많아요. 우리 예비역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군막군 요거 대답할 수 없어요. 미필이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군대 가면 얻는 게 많습니까? 잃는 게 많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을 때 전부 다 잃는 게 많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군대는 되도록이면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피하는 게. 합법적으로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병역특례 간다고 해서 뭐 사회생활에 뭐 크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병역특례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합법. 나라에서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돈도 벌수 있어. 경력도 쌓을 수 있어요. 이거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만큼 좋은 기회가? 돈도 벌고. 남들 군대에서 삽질하고 좁뱅이 까고 있을 때 나는 그래도 밖에 나가 돈 벌고 있잖아요. 물론 기간이 좀 길긴 해요. 그 현역으로 병역특례 받고 하면 한 34개월? 지금 법으로 34개월 정도 되는데 3년보다 2개월 짧죠. 거의 3년인데 그래도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일반 군대 가는 것보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내가 경력을 쌓는다는 거, 뭔가 일찌감치 경력을 쌓고 돈을 번다는 거, 그리고 사회 사람들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떤 경제 상황이나 내가 돈 버는 걸 안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경험을 깨닫는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나오고 군대 갔다 오는 사람들 중에 돈 버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경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벌어가지고 뭔가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나오면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머리로만 성인이지, 나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수된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돈도 벌고, 저축도 좀 하고, 차도 굴릴 수 있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남아야겠다. 먹고 살아야겠다. 어떻게 내가 계획을 짜야겠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30개월 이거 한다고 하지만, 잔진이 어서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잔지님 하나 물어볼게요. 잔지님 하나 물어볼게요. 왔으니까. 님은 군대 가는 게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잃는 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이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잃는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군대 갔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당연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무조건 잃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아, 특례를 했다고요? 아, 특례하셨구나. 잔진이 님 예전에 저한테 고민 사연 보내셨죠? 사연 보내셨죠, 님. 예전에, 특례로. 사연 보낸 적 있죠? 기억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 방송에 특례로 하신 분들 저한테 한 번씩 다 사연 보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나한테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군대를 다시 안 갔다 왔다고 하면, 특례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현역을 갔다 오시겠습니까? 질문을 다르게 물어볼게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질문을 다르게 물어볼게요. 내가 다시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하면, 미필이라고 하면, 특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역으로 갔다 오시겠습니까? 육군, 해군, 공군이든, 아니면 의경이든, 군대를 갔다 오겠다. 아니면, 아니, 난돈 버는 게 낫다. 시간이 좀 길더라도, 사회에서 경력 쌓고 돈 버는 게 장땡이다. 그렇죠. 이거라니까. 남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고생하는 것도 있어. 이게 물론 뭐 고생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하죠. 노동 착취도 많이 당하고 목소리도 못 내고 기간도 길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이 기간을 무사히 넘기고 일하게 되면 멘탈이 굉장히 세진다니까. 사회적인 멘탈이 굉장히 세져요. 웬만한 거다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웬만한 힘든 거, 웬만한 열악한 대우들. 그렇죠. 2년 가까이 돈이 몇 천만 원인데. 일한 시간이 많아가지고 돈도 마음대로 못 써요. 맞죠? 돈도 막 흥청망청 못 써. 돈쓸 시간이 없으니까. 맞죠? 워낙에 일로 많이 조직이 만드니까 돈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그냥 모여. 맞죠? 돈이 모인다니까? 왜냐? 일 끝나면 자야 되거든. 내가 정작 쉬는 날이 얼마 없으니까 일 끝나면 바로 자야 돼요. 맞죠? 일 끝나고 바로 자서 일 나면 바로 세수하고 샤워하고 바로 출근해야 됩니다.
개인 시간이 없다는 게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어딥니까? 사회생활 한다는 게, 군대를 빡빡머리 해가지고 군복 입고 씨, 어디 산 타고, 레펠 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연 주신 분, 고민하지 마시고, 병역 뒷내 무조건 될수 있으면 무조건 꼭 가고요. 그리고, 한, 월급은 한 260만 원 정도, 지금 기준 한 26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짠지니? 짠지님 일해봤으니까 알겠네. 짠전이 한 지금 기준으로 2주 2개월로 일하면 한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260만 원? 세금 떼고 하면 이 정도 나오지 않나요? 님 계산할 줄 알겠네요. 2주 2개월로 일해봤으니까 돈 얼마 나오는지 알겠네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시급으로만 하더라도 최저시급으로 당연히 둔다고 치고 계산을 해봤을 때. 근데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정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주간만 했다고요? 야, 꿀 빨았네. 주간만 하면 얼마야? 주간만 하면 한 200, 한 20? 2, 30? 아, 잘 모르는구나. 꿀 빨았네요. 예, 꿀 빨았네. 아무튼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한테 오셨던 분이 이 정도 받는다고 얘기했었거든요. 현재 하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이돈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집 사거나 뭐차 사는데 돈 모을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병역특례가 남는 거니까 꼭 병역특례 쪽으로 군복무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